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7번. 자존감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못한다. 어릴 적도 아니가 비교당했다. 어린 쥐싼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행복 같은데. 이게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른 거 어떻게 다르냐? 자존심은 남에게 뻗대는 건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인간이야 하는 거고, 자존감은 본인 스스로에게 속으로 쓰담쓰담, 나꽤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얘가 자존심이 제 자존심은 강한데 뭐가 약해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렇죠? 지금 그 청소년기의 전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다?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키는 적어도 잘할 수, 살수 있지만 자존감이 약하면 심각한 인생의 낙오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바로 뒤에 나오죠. 어릴 때부터 언니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는 독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니 동생 사이에, 형 동생 사이에 비교는 이건 독약입니다. 그리고 굳이 비교하는 말을 안 해도 어머니께서 둘째 듣는데 첫째를 칭찬하는 거, 이것도 비교가 됩니다. 애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니와 비교를 당하면서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아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마음의 과학이에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이 자존감의 과학. 자, 그러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행동하고 이런 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는 이걸 보고 좀 답답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적용돼야 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무슨 기술? 이 아이가, 얘는 부모님이 어떤 기술을 제대로 뭐 하는 법?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대로 뭐 하는 법? 그 글씨가 잘안 보여요. 칭찬. 네, 정답입니다. 네.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분이 윤홍재 선생님. 윤홍재 선생님, 주방 타이머, 주방 타이머 주방에서 쓰시라는 게 아니고 수업하실 때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주방 타이머 드리겠습니다. 자, 자녀와의 소통법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 칭찬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칭찬하는 거. 여기 이 아이가 자존감에 상처받은 이유는 뭐냐?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 슬픔에서,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뭘 기다려야 돼? 칭찬해줘야 돼. 근데 늘 우리 부모님들 어려워하시는 게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러시죠? 왜 칭찬할 게 없다? 칭찬의 기준을 잘못 둬서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자, 안경 선물 드릴게요. 네 번째,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기억이다. 칭찬의 기준은 바로 내 아이의 기억이다. 칭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칭찬의 기준을 잘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과거에다 오케이. 라고 장현숙 선생님이. 네, 장현숙 선생님 정답. 네. 내 아이의 과거. 남이 아니라 내 아이의 과거다. 아이가 어제 게임을 4시간 했는데 오늘 3시간만 했어요. 1시간 안 했어요. 그럴 때 3시간, 4시간이나 한 거나, 3시간 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바라보면, 누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한 시간이나 안 했네? 이걸 콕 집어서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칭찬이죠. 이 아이를
그럼 언니와 비교돼서는 안 돼요. 이 아이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나아졌을 때 그거를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는 행동을 할 때 안쓰러우시죠? 이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좌절해요. 못난 행동은 어떻게 하라? 못난 행동?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외면은 못 본 척 하고 아이 이렇게 하면 애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신바람이 나는 세상을 사는 거죠.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제가 왜 이 강동 건강 다문화 센터에서 강사님들이 훌륭하게 학교를 찾아가야 되고 여기 오시는 분들 해야 되냐?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모든 아이를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과정이 소중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메신저가 되어주셔서 또 학교를 나와서 또 실습도 해주시고. 네. 볼펜 들고 잘 던 아이 제가 말씀드렸죠? 30분 중에 38등 하던 볼펜 들고 자던 아이 걔가 지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 한 1년에 장학금 3천만 원씩 받습니다. 너무 투자비게 달라질 수 있다. 네, 다음.